Joie de vivre. 삶의 환희.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을 담은 말이에요. 파리에 가보니까 출근을 느지막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고 일이 끝나면 카페나 비스토리에 앉아 해피아워를 즐기더라고요. 공원에 가면 모두 일렬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만히 자연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의 저자 브레네 브라운은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어원이 마카리오스인 행복은 돈이나 건강 같은 행운을 얻었을 때 혹은 평범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어원이 카이로인 기쁨은 존재적 가치에서 우러나는 기분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조건적이고 기쁨은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죠. 평범함을 무가치함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평범하다는 건 어쩌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 불완전한 나의 자신,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 서점에 갔는데 너무 좋은 코트가 계단에 적혀 있더라고요. I wish I could show you when you're lonely or in darkness the astonishing light of your own being. 당신이 외롭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당신 존재에서 나오는 빛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짧은 이 인생 최대한으로 즐기시길 바라요.